2018년 무술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정부는 국민 안전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과 제천 복합 건물 화재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다! 사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잖아요. 그런 재난이 정말 저희도 닥칠지 몰랐지만 닥치고 난 다음에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정말 큰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대처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한동대학교에서 큰 사상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진의 진원지와 가까워 건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지만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평상시 훈련 덕분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안전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세는 무척 중요합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하지 않기, 무단횡단하지 않기, 안전수칙을 지키며 작업하기.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에서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무시 관행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실천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도 보강할 예정인 만큼 여러분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이를 위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각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담당자의 실전형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이재민 지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 이후 복구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재난 현장에 대한 자원봉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등한시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행정안전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작은 실천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나라.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힘을 합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